과학은 때로 작은 단서들을 가지고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과학적인 창작은 서대문 형무소의 낡은 기록에서부터 출발했죠. 3.1운동의 주역 유관순 열사. 서대문 형무소에 남아있는 사진과 키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국내 한 연구진은 유관순의 목소리 복원에 도전했습니다. 얼굴 형상이나 신체적인 조건만 있으면 거기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역으로 목소리가 있으면은 몽타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배명진 교수는 350여 명의 여대생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 중에서 유관순의 얼굴 골격과 키가 비슷한 사례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합성했습니다. 이렇게 재탄생된 유관순 열사의 목소리.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내일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젊은들을 수없이 죽이고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 지은 자는 다른 너희들이다. 겉모습으로 목소리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목소리에 신체 정보가 들어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의식하지 못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인체 코드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디 탈레반 대변인은 6시 반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지난 2007년 7월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탈레반의 한국인 납치 사건. 이제 여성 인질들도 죽일 수 당시 우리 정부에 탈레반의 요구 조건을 전한 것은 아마디라고 불리는 대변인이었습니다. 탈레반이 한국인 인질 한 명을 또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아마디 대변인의 목소리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아홉 가지 그 9일에 걸쳐서 나왔는데 아홉 가지의 그 발생자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두 명 이상의 아마디 대변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배명진 교수는 아마디 대변인이 여러 명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아홉 차례 연락을 해온 아마디의 음성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공명현상은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이게 밝은 위치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약 500에서 1500Hz까지 이 밝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파일에서는 한 500에서 1000Hz까지만 밝은 영역이 존재한다. 이것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은 발생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신체 구조가 다른 사람이 서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세 번째 아마디 대변인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파장과 네 번째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파장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 수십억 인구 중에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소리는 지문처럼 고유한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성문을 결정짓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인체 구조인데요. 이것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목, 성대, 입 같은 산천적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가 같은 사람은 성문이 일치할까요? 일란성 쌍둥이인 김은진 씨와 은선 씨는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말투를 따라하게 될 때도 많죠. 보통 때는 약간 좀 다르다고 하는데 통화상에 있을 때 좀 비슷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은진이 친구인데 전화 왔는데 저는 잠결에 이제 떴다가 들었다가 뭐 오늘 몇 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제가 응 그랬는데 잠결에 그랬는데 나중에 끊어보니까 그 은진이 친구인데 제가 약속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두 사람의 성문이 얼마나 비슷한지 직접 검사해봤습니다. 정확한 목소리 분석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성문을 측정하는데요.
나를 바라보면 내 마음 역시 첫 번째가 단문을 읽을 때의 성문을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편안하게 단음을 낼 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목소리의 기본 주파수를 알 수 있죠. 이 소리는 보세요. 또 단음을 낼 때 발성 기관도 촬영했는데요. 네, 다시 소리 크게 내세요. 특히 이 검사에서 쌍둥이 자매는 성대 모양과 움직임이 한눈에 보기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신체적인 모든 구조적인 그 특징은 두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골격 또는 뭐 후두, 그다음에 성대, 인두 이런 구조적인 모습은 두 사람이 동일하지만 문제는 그걸 조절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사람이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자체 패턴은 두 분이 아주 전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목소리를 갖게 된 것은 지구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지구는 목소리를 내기에도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바로 공기 때문이죠. 공기가 없으면은 매질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소리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떨림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소리가 전달되지 못한다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우주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공기가 없는 공간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직접 실험했습니다. 먼저 진공관에 스피커를 넣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점점 수치가 올라가는 진공관 밖의 소음 측정기. 혼잡한 도로의 소음 정도인 65dB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상태에서 진공관의 공기를 빼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